분명히 지금 선을 긋는 건 국민의힘당 당대표는 한동훈이 아니다. 저 깜도 안 되는 대머리 독수기는 조만간 내칠 때니까 국민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7일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아가리를 또 놀리죠.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는 반드시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무슨 눈높이를 말하는 건지 솔직히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놈 말하는 거 보면은 일단은 제가 이 돌아가 정치권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동훈의 최측근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뭔가 이 어폐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고 기사가 실릴 거 아닙니까? 고 바로 이후에 한동훈이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한동훈 측근은 한동훈에게 유리하게 얘기를 하죠. 한동훈이 예를 들면 야 너 밝혀 입장을 내놔 나한테 보고해 이런 식으로 건방을 떨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에게 보고를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야. 여기 보십시오. 추경호 원내대표 전날 윤 대통령을 만나서 국민과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대통령실 방문 사실을 몰랐다. 전날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일정이 발표되기 전에 사전 연락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될 즈음에 전달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근데 마치 본인이 대통령에게 너한테 보고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보고해. 사과해. 입장 밝혀. 이것 때문에 마치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문을 내는 것처럼 또 자신에게 나 이렇게 할게. 알았어. 네 말대로 할게. 마치 이런 뉘앙스의 공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 측이. 한 대표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실에서 당정 소통 중심에는 추 원내대표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만약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보다 추경호가 첫 번째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고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이 당대표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실질적인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생각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요즘 보십시오. 한동훈이는 야당의 당대표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명태균의 녹취록, 조작된 녹취록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4일 동안 여당 당대표라는 놈이 아무런 말을 안 해. 온리 야당의 입장에서 대통령식을 공격만 했죠. 그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4일 만에 기어나와가지고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를 하래요. 박근혜 대통령 옛날에 사과하듯이. 그러니까 너무 단무지야. 단순 무식한 놈이라고. 조작. 머리통에 든 거라고 그거밖에 없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증거 조작한 거. 태블릿 PC 증거 조작한 거. 그러니까 모든 게 그쪽으로 머리가 응용이 되고 활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당 당대표라는 놈이 막말로 얘기해서 이게 녹취록이 진땡이라 하더라도 막아야 되잖아. 0.01도 없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야당을 공격하는 거 없어요. 법무장관 때 아가리로만 최 중범죄자야. 조국은 깜도 안 되는 범죄자야. 이렇게 조롱만 할 줄 알지 실질적으로 이놈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요. 당대표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놈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말이라도 입으로라도 싸운 적이 있습니까? 대놓고 이재명이가 해야 될 거를 이재명이가 지금 이 사법 리스크에 딱 발목이 잡혀 있으니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바로 그냥 체포가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알고 한동훈이가 대신 싸워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경호 원내대표가 흐트러진 당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요즘에 객관적으로 보시더라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대표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 어딜 봐서 한동훈이가 지지율은 한 것도 없으면서 지도 지지율이 십몇 퍼센트면서 이재명을 법무장관 때 지가 중범죄자다 그래놓고 마치 검사가 형사가 얘는 살인범이에요. 연쇄살인범이에요. 그래놓고 체포를 안 해. 그런 것처럼 법무장관 때 했던 놈이 한동훈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도이치모토스가 어떠니 명태균 녹취록 터져서 4일 만에 잠적했다 기어나왔고 한다라는 소리가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딴 소리 하지마. 너 내 방송 보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지 말래. 조작이 됐든 안 됐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형님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돼야 되니까 나와가지고 사과해 그냥. 그래야지만 대기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박 대통령처럼 프레임을 또 언론하고 이렇게 합심을 해갖고 제2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2를 맞이할 수 있어. 빨리 사과해. 그럼 얘가 얘기하잖아요. 명태균의 녹취록 내용이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 이딴 얘기도 하지 말래. 무조건 사과를 하래. 이놈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나간 놈이죠. 그리고 자꾸 이재명만 실드 쳐. 그래서 오늘 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대통령실의 쇼가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유가 이 정도 지경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쇼다. 본인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코너에 몰리니까 한동훈과 이재명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이 보수 우파 국민들을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결집을 시키는 쇼다고 만약에 이게 나중에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이 사단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쇼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믿고 싶고 그래야지만 우파가 또 사는 길이고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5일 법정 구속 시켜버려야 됩니다. 예. 법정 구속 시켜버리고 이재명 같은 놈은 이 감옥에 가게 되면 아마 숨도 못 쉬, 아마 자살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깜도 안 내는 놈이 대우를 받고 살다가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가게 되면 감옥에 있는 이 죄수들이 특히 한동훈 같은 놈에게 조작으로 날조로 구속된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한동훈 같은 놈이 감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호의호식, 강남 좌파 이런 한동훈, 이재명 같은 놈이 감옥에서 산다? 아이고 그 좁은 데서 일주일도 못 붙어서 아마 자기 목숨을 자기들이 알아서 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말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만큼 한동훈이라는 놈과 이재명이라는 놈이 얼마나 사악한 놈이고 이 야당의 당대표 자리를 꿰차고 있고 여당의 당대표 자리를 꿰차고 있어서 국정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들고 있어요. 모든 게 자기들이 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갖고 공작질만 하지 국가와 국민이 정치가 아름답고 맑고 깨끗하게 한 발짝 좀 게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정치를 할 수가 없다. 그래놓고 얼마나 국민들을 바퀴벌레로 보면 11일날 여야가 한동훈과 이재명 이 두 중범죄자가 만나갖고 민생협의체를 만들어서 민생을 돌보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네? 말이 안 되잖아요. 11일이면 이재명 선거 4일 남겨놨어요. 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불이 막 활활 타갖고 발꼬락이 다 타들어가는데 무슨 놈의 민생을 챙깁니까 저런 두 범죄자 놈이. 국민들을 완전히 바퀴벌레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뭐냐. 대통령실에서도 이제는 20년이고 30년이고 필요 없어 인마. 네가 나한테 피를 나는 형제라도 필요 없어 권력에 대해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가 와가지고 지홍수를 칠라 그래? 지 마누라 내가 너 네 마누라 털어줄게 야 권력자는 나야 꺼져 야 패싱 당하고 한동훈이가 완전히 좌클릭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분명히 지금 선을 긋는 건 국민의힘당 당대표는 실질적으로 추경호지 한동훈이 아니다. 저 깜도 안 되는 대머리 독수리 새끼는 조마가 내칠 때니까 국민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런 뉘앙스의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 당정 소통 중심에는 추 원내대표가 있다. 이게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김건희가 어디 가고 뭐 가고 안 가고 뭐 안 간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발목을 잘 봐요. 나가든지 말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나 똑바로 해.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